이수연 사진권에서 테크 담당하고 있는 백기련입니다. 오늘은 이수 페타시스 자료 준비했습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예상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1826억 원, 349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다층 MLB 중심의 믹스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견조한 숫자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예상 영업이 32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연말 성과급 30억 수준을 반영을 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한 25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중국 후난법인에 대한 영업이익은 74억 원 수준으로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익성이 3분기에 이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에 대한 반사 수혜가 지속되고 있고 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고속 연산 AI 서버용 N사양 고다층 MLB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상 매출액이 내년 기준으로 200억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방산용 외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고다층 MLB 대응을 시작하는 고객사 I사가 있는데요. 이 중심으로도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객 다변화가 되고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전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사가 MLB 중심의 신규 투자 410억 원을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8일에 543억 원 투자했던 것 같이 합하면 누적 투자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장비 조달이나 셋업 같은 경우도 좀 스케줄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게 이제 동사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TTM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말레이시아 페낭에 1.3억 달러 규모의 PCB 시설 투자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샘플 생산을 23년도 하반기 시작을 하고 24년도 대량 생산을 계획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TTM PCB 사업의 주력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우주 항공, 뭐 방산 이런 쪽 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PCB 외 RF 모듈 사업 확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의 직접적인 경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고다층 MLB 시장 수급이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제품 믹스 개선, 생산시설 효율화, 고도화를 통해서 외형 성장이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하고 23년 연결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 1193억 원, 1448억 원 정도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주가 기준으로는 이제 22년, 23년 PER 멀티플이 한 4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 자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